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자, 오페라 까르멘 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 까르멘 서곡으로 오늘 출발했습니다. 이유는 다 아시죠? 김호중 더 심포니 16일 날 있었던 공연에서, 첫 서곡, 예, 이 까르멘에 나오는 서곡으로, 했는데요. 그때는 지중배 지휘자님이 아마 지휘를 했을 겁니다. 지금 들으신 것은 정명훈, 마에스트로 정명훈의 오케스트라로 함께 했습니다. 자, 지중배. 지휘자는 누구입니까? 자,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것을 딱히, 알려주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궁금증, A부터 Z까지 다 아실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또 즉흥적으로 또 여러분께서 궁금한 게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바로바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휘자 지중배. 예, 2015년, 16년, 2017년, 18년 시즌 동안 거장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수석 지휘자로 있었던 독일 울름 시립 극장 및 울름 시립 교향악단과 2012년, 13년 시즌부터 2014년, 15년 시즌 동안 또 독일 트리어 시립 극장 시립 교향악단의 수석 지휘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악 총감독을 했었고요. 독일 음악협회 미래의 거장 마에스트로 폰 모르겐이라는 예, 그 미래의 거장 10인에 선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만큼 실력을 인정받은 클래식 지휘자라고 볼수 있겠죠. 예, 2021년 서울시향, 대전시향, 울산시향 및 다수의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를 지휘를 했습니다. 예, 김호중 가수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소망했던 KBS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었죠. 인터뷰에서도 했었고. 그렇지만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 티켓을 구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라는, 감사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함께 전해 주었습니다. 예, 띠리똠바를 예, 합창단과 함께 불렀었죠. 띠리똠바 1번으로 들으셨죠? 까르멘 서곡 이후에 1번으로 불렀다는 사실. 예, 여러분들, 예,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오늘 들으시면, 아,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경쾌하게 이제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박연폭포, 물론 이제 그, KBS 뉴스에서 막 리허설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살짝 흘러나온 그 소리로 여러분들께서 예상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전혀 저 같은 경우는 예상을 못했던 박연폭포를 불렀습니다. 지중배 지휘자의 지휘, 그리고 김호중의 노래로 박연폭포, 한국 가곡을 들으셨습니다. 자, 이것에 관련돼서 또, 기사도 있습니다. 자, 가수 김호중이 클래식 단독쇼, 김호중 더 심포니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김호중은 지난 16일 방송된 KBS2, 김호중 더 심포니에 출연해 KBS 교향악단과 함께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며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공연은 KBS 교향악단의 오페라 까르멘 서곡으로 막을 올렸다. 띠리똠바를 열창하며 관객들과 인사한 김호중은 먼저 시청자분들께 사과드린다. 현장에 오신 분들은 무려 7만 명 이상의 경쟁을 뚫고 오셨다. 아쉬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청하신
는 그런 묘미가 있을 것이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박연폭포, 오나마리 꼬지 그란데, 브루차라 데라 이렇게 연달아 선보이며 가창력을 뽐냈다. 예, 바로 한국일보에서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들으신 것처럼 박연폭포를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위대한 사랑, 우나모레 꼬지 그란데, 이것을 아마 맨 뒤에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앞쪽에 예, 세 번째 곡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 예, 그래서 제가 수업한 대로 여러분들이 잘 부르고 계시나 했더니 정말 잘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우나모레 꼬지 그란데, 위대한 사랑. 우나모레 꼬지 그란데, 우나모레 꼬지 tanto caldo dentro il cuore intorno a noi, un silenzio breve a voi, la bocca tua si accende e travolta. 그래서 한번더 가수와 함께 Un amore così Great 김호중 콘서트 중에서 들으셨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KBS에서 올린 것은 세 곡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기분을 내기 위해서 Great 콘서트 영상으로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브루차라떼라, 브루차라떼라, 예, 또 그 나라 또 사투리로 브루샤라데라, 예, 이렇게 원곡으로 또 불러주었죠. 네, 영화 대부에 나왔던 주제곡, 예, 여러분께서 브루샤라데라 들으셨습니다. 자, 작곡 이노로타, 유세페 리날디의 작사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딱 끝난 뒤에 환호를 받고 갑자기 영상에서 이제 안드레아 보첼리가 이제 멀리서 원격 인사를 해주었죠. 예,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안드레아 보첼리 곡을 받는 거는 내가 알고 있었는데, 아, 이렇게 직접 콘서트에 이렇게 인사를 해주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알수 있었죠. 잠깐 들어볼까요? Sono innanzitutto molto felice di sapere che ho우선 제 scelto la음악을 mia선택해 musica주셔서 감사합니다. per uno spettacolo di musica classica클래식 음악 공연을 nel위해서 tuo paese, che è un선택해 주셔서 paese che io amo감사합니다. moltissimo perché ho한국은 제가 굉장히 meravigliosi ricordi del사랑하고 tuo멋진 paese. 기억들이 있는 곳입니다. Ricordo in particolare dei bellissimi특히 concerti che ho아름다운 공연의 fatto 추억을 lì간직하고 con il있죠. maestro Myung Won Chung e suo왜냐하면 figlio,마에스트로 che è carissimo정명훈 amico. 선생님, 그리고 E저희 소중한 spero친구 di tornare조수미 presto선생님이 있기 con voi. 때문입니다. 다시 한국에서 콘서트를 하기 Intanto vi바랍니다. faccio un grandissimo in bocca al lupo,그동안 buon당신의 successo per quanto행운을 riguarda기원하겠습니다. questo오늘 evento방송의 성공도 e기원합니다. 자신이 피아노를 credo di esserti치면서 ascoltare이렇게 la tua인사해 주셨습니다. interpretazione e spero di conoscerti presto. Un abbraccio. 격려합니다. 대단하죠. 예, 어제 제가 어떤 녹음 작업하는 데를 갔었어요. 예,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아마 여러분도 이름 석자 들으면 알만한, 뭐 거의 뭐 김호중 삐까삐까한 그런 트로트 가수입니다. 트로트 가수가 이제 또 약간 클래시컬하게 녹음을 하기 원해서 이게 보컬 코치를 해주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 프로듀서랑 그 다음에 그 작곡가, 또 노래하는 싱어가 이런 걸 물어봐요. 진짜 호중이 노래 잘하는 거예요? 클래식에서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거다. 제가 그랬어요. 예, 플라시도 도밍고만큼 잘하는 거다. 예, 만약에 클래식만 했다고 그러면은 이미 플라시도 도밍고를 능가했을 수도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팬덤을 이용해서
자기네 구독자를 끌어들이고 또 채널 부흥을 시키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심으로 호중의 노래는 정말 세계적인 그런 목소리다. 그러니까 다들 놀라더라고요. 돈데보이를 했어요. 돈데보이, 돈데보이. 자, 요거 해설해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 더 해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다른 방송에서 듣지 못할 거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70인조 오케스트라, 80인조 오케스트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위대한 오케스트라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 물론 많은 오케스트라를 단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재력이 있는 뭐 베를린 필이라든지 비엔나 필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예, 충분히 그 정도 인원이 되죠.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느 분이 댓글에 70인조 아니고 80인조입니다. 이걸 써주셔서 제가 네 감사합니다. 예, 이런 것들은 클래식에서 몇 인조 이렇게 쓰지 않고 사관 편성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거 여러분 오늘 지금 되게 중요한 이야기니까 잘 귀 쫑긋해서 들으세요. 자, 오케스트라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오케스트라는 시대나 작품에 따라서 편성 규모가 다릅니다. 또 관악기의 편성에 따라서 이것이 2관 편성이냐, 3관 편성이냐, 4관 편성이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그럼 관악기에 따라서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1관 편성이 있습니다. 먼저 1관 편성,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 두 개, 그리고 트럼펫까지. 이것이 일관 편성입니다. 다시 한번,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 두 개, 그리고 트럼펫까지. 이렇게가 일관 편성. 자, 그러면 이관 편성은 뭐냐? 플루트 두 개, 오보에 두 개, 클라리넷 두 개, 바순 두 개, 호른 네 개, 트럼펫 두 개, 트럼본 두 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2관 편성입니다. 자, 그럼 3관 편성은 뭐냐? 플루트 두 개, 피콜로, 오보에 두 개, 잉글리쉬 홀은 클라리넷 두 개, 그리고 베이스 클라리넷, 그리고 바순 두 개, 콘트라 바순, 홀은 네 개, 홀은 또 네 개 들어갑니다. 트럼펫 세 개, 트럼본 두 개, 베이스 트럼본, 튜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악기의 수, 관악기의 수에 따라서 사관 편성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여러분 악기 수를 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기본적인 목관악기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내 각 기본 악기들의 동족 목관악기인 피콜로, 잉글리시 홀은 베이스 클라리넷, 더블 바순 등이 추가되어서 이제 베이스 트롬본까지 가면 사관 편성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본데보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야 되니까, 자, 먼저 돈데보이를 티시노 호사 예, 원곡으로 잠깐 듣겠습니다. 아주 잠깐 들을게요. 자, 이 노래를 김호중의 그 클래시컬한 목소리와 아름다운 KBS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을 했죠. 예. 자, 이 노래는 원곡이 티시 히노호사의 곡입니다. 이 노래가 또 멕시코 또 그 이민자들의 슬픔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새벽이 내가 뛰는 것을 본다. 하늘 아래에서 색이 물들기 시작한다. 태양이여, 제발 나를 내쫓지 말아주세요. 기적이라는 이름의 힘으로 내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이 고통, 그건 사랑이 주는 내게는 고통인 것이죠. 네, 이런 가사입니다. 김호중 씨가 이런 멘트를 해요. 또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노래 잘하시던데요. 돈데보이 그거 노래 잘하시던데 그 다음은 몰랐죠.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퍼뜩 들어갔잖아. 예, 그러면서 아주 예, 능숙하게 이 멘트를 치는 것을 보면서 이야, 이제 김호중 씨가 어느 정도 이제는
콘서트 가수로도 이제 자리를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박수가 나왔죠, 그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케스트라로 하지 않고요. 아도로를 기타 두 대의 반주만으로 했는데요. 정말 그 구성이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도로도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KBS에서 다 올려주지 않을까요? 예. 지금은 일단, 몇 개만 올라왔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걸 다 들려드리진 못하지만, 부르의 명곡 아도로를 들려드릴게요. 부르의 명곡 아도로. 저는 이 곡을 부르는 김호중 씨를 보면서 한국의 플라시도 도밍고가 나타났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플라시도 도밍고가 얼마나 이게, 물론 같은 무대에 서기도 했지만, 이 플라시도 도밍고의 그 목소리와 얼마나 이게 비슷한지를 좀 여러분께 느껴보시라고 잠깐 들려드릴게요. 까지 들려드릴게요. 어떠세요, 여러분? 예, 오히려 플라시도 도밍고는 이때 당시에 이게 굉장히 오래된, 예, 오래된 지금 음원인데요. 젊었을 때 플라시도 도밍고가 크로스오버의 선구자였어요. 예, 사실 루치아노 파바로티라든지 호세 카레라스는요 클래식만 하던 사람들이었고요. 플라시도 도밍고가 영화를 찍고, 영화 배우로서 활동을 하고 또 이렇게 가수로서 활동을 하고 성악가로 활동을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클래식의 정점에서 절대 내려오지 않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 때 플라시도 도밍고를 보면서 아, 우리가 저걸 할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야, 플라시도 도밍고니까 가능한 거지. 우리는 팬으로서 이렇게 한다. 뭐 이런 때였어요. 그리고 향수라는 곡이 나왔을 때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박인수 교수님하고 이렇게 노래하시는 거 보면서 그리고 또 국립오페라단에서 이제 퇴출되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는 정말 멀었구나. 이런 생각인데 내가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내가 크로스오버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시도 도밍고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한국의 플라시도 도밍고가 또 나타났습니다. 바로 김호중 씨. 예. 여러분 퀴즈. 지금 음원에서 들으셨어요. KBS 교향악단과 했던 그 방송에서 들으신 것과 지금 음원으로 들으신 것 어떻게 차이가 느껴지세요? KBS랑 한게 훨씬 더 잘하게 들렸죠. 예.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언젠가 지적했지만, 그 음원 녹음할 때, 그때 상황들, 그 다음에 그 프로듀서가 이 악기 배치라든가, 그 다음에 선 녹음하고, 다시 또 그걸 듣고 이제 가수가 녹음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가요에서 행해지는 방법인데, 그래, 그 다음에 이제 프로듀서가 하나하나 튠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클래식적인 귀가 있지 않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KBS 홀에서 KBS 교향악단이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스태프들이 전부 다 KBS에서 다 붙어서 음향을 조절하고, 이렇게 클래식 음악회를 끌어낸다는 것은, 훨씬 더 좋은 음향을 들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자의 마음 끝나고 표정 보셨어요? 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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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한 다음에, 이렇게 씩 한번 웃었어요.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어쩜 이렇게 귀여워요? 여러분, 오페라 아리아는 힘들 때 꿈을 꾸,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 희망을 준 곡입니다. 저에게는.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리스와 함께여서 늘 행복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음악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음악은 돈이 있어야 할수 있다는 그 편견을 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그래서 후배들에게 본이 되는 음악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나도 성공할 수 있잖아. 너희도 할수 있어. 우리 같이 가자. 예, 이런 멘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자, 그다음에 파트 3로 넘어가서 꿈이라는 주제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때 불렀던 노래가 그녀가 납치되었다. Ella mi forbita. 예, 이 곡인데요. 리골레토. 라 돈나의 모빌레. 이 노래가 나오는 그 오페라에서 이제 그한 곡을 또 제가 듣기로는 따로 레슨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곡을 연주했습니다. 오늘 이 곡은 들려드리지 않을게요. 엘라미 포라비타. 네. 그 다음에 이제 페도라 오페라 페도라의 금지된 사랑.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바로 그 곡입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곡인데요. 야, 이것도 이 플라시도 도밍고가 제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노래를 하지? 금지된 사랑. 예, 이 직역하면 금지된 아모르 디 비에타. 예, 이토록 아름다워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아름다워서. 어쩜 곡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죠? 제 최애 곡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페도라까지 왔죠? 투란도트의 아무도 잠들지 말라까지 또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파트 4에서 약속이라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파란 양복 입고 나온 거 기억나세요? 파란 양복을 입고 나와서 할머니 클래식 버전이 나왔어요. 예, 이 할머니 클래식 버전은요, 그 오케스트라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꼭 이걸 꼭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지수가 편곡한 희망가. 이지수는요, 서울대 음대 작곡가를 나와서 영화 음악이라든지 크로스오버 음악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지수 굉장히 우리 계통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저한테도 곡을 한번 준 적이 있었어요. 예, 희망과 이 오케스트라를 풀어내는데 아, 저게 바로 이지수 표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룰 수 없는 꿈. 그꿈 이룰 수 없어도 예, The Dream, Possible, Impossible Dream. 예, 이 곡을 영어로 부르더라고요. 예, 이것은 Man of La Mancha라는 뮤지컬에 나오는 곡입니다. Man of La Mancha. 예, 세반테스 주인공이 돼서 본인 작가가 이제 주인공이 돼서 이제 극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극중 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내 꿈을 향해서 가겠다. 이런 내용을 노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깜짝 놀랐는데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One Day More라는 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발장 부분을 예, 김호중 씨가 이제 후반부부터는 장발장 부분을 부르고 그 앞부 맨 처음에 불렀던 건 코러스에서 한 명이 또 불렀습니다. 그래서 One Day More, My Way까지 이렇게 대중적인 곡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룰 수 없는 꿈을 들었을 때 조영남 선생님 생각나더라고요. 예, 조영남 선생님이 이거를 예전에 많이 불렀었거든요. To dream, impossible dream. 많이 불렀었거든요. 자, 지금은요, 이제 마지막 한 곡을 들려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클래식으로 편곡된 할머니. 예, 할머니 들려드릴게요. 이건 진짜 KBS에서 올려준 겁니다. 예.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매주 수요일 날
9시부터 11시까지 김호중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